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저씨 할머니, 한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회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원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내가 나오는 말이요. 네. 선생님이 지금 앞을 보고 뛰어나가야 되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내가 좌우를 훑어보고 어찌 보면 뒤를 보기 일쑤라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사방 팔방이 다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든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의 사주를 둘러보면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겉은 내가 젊은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여인이 앉아있는 꼴이다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참 가여운 게 뭐냐 하면 선생님도 이상하게도 내가 힘들 때 이상하게 옆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내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형국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혼자 전전긍긍해야 되는 사주일 거라 그래요. 어디에 가서 내가 감정을 소모하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겠다 그러셔. 안 그래? 근데 웃긴다. 차라리 고하면 좋겠어. 차라리 어디에서 이심에 당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여워서라도 보살펴줄 텐데 또 겉은 멀쩡하다. 그러다 보니 그 속내를 누가 알까? 어찌 보면 그 속내를 누가 보다듬어 주냐 그래. 근데 또 웃긴 게 붙는 사람마다 이상하게도 선생님한테 짐이 되는 사람만 나에게 붙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 가면은 선생님의 사주 팔자가 우리처럼 무당을 할 만큼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보다는 고비고비 구비수가 굉장히 많아나는 형국이라 그러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또한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 그러시거든. 근데 사람 쪽으로 조금 돌아와서 제가 말을 해보면 선생님이 올해 5월 6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자꾸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요. 지금 일은 해요? 네. 무슨 일해요? 장사하고 있어요. 무슨 장사? 음식점. 음식점? 무슨 음식점? 라멘 하고 있어요. 라멘? 근데 왜 나 월요일부터 자리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죠? 좀 마음이 떠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 가게를 팔 생각은 있어? 가게가 이제 집 건물이라서 그 집을 그냥 팔려고 엄마 아빠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몇 군데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어가지고. 근데 참 웃겨. 이상하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야. 차라리 그거를 권리금 주고 그냥 넘기고도 싶어. 근데 또 이거 아니면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드나 봐. 근데 그렇다 보니 이게 선생님이 지금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질문이 본인 스스로가 물음표가 항시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 5, 6월 달 그때 선생님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다고. 벌써 나는 그거 팔고 딴 거 했어야 돼. 근데 집 건물이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미안해요. 네 길을 꼭 가로 가자니 세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맞아. 옆을 둘러보자니 사방 팔방이 막혀 있어. 참 고민이 크다.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어? 그만하고 이제 다른 걸 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 중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난 왜 이쁜 게 보이죠?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사주가 손으로 하는 걸 해야 돼. 네. 근데 선생님 막 이쁜 거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먹는 걸로.
하고 싶었던 리스트 중에 그게 있어? 전혀 없어. 그니까 요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로 이쁜 걸 만드는 조금 손재주가 좀 없어서. 아니요, 있어. 있어. 나는 선생님이 그런 걸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 뭐 일본 가정식 그리고 아니면은 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소풍 김밥 같은 거, 뭐 소풍 도시락 싸주고 뭐 그런 거, 뭐 벤또집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거든. 그것도 이쁘게 만들려면 만드는 거잖아. 근데 만약 누가 뭐 이렇게 도우 펴놓고 거기에다 뭐 사생활을 그리래,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난 선생님이 다른 업종을 바꾸기보다는 같은 업종이지만 그런 계열로 가는 게 나는 선생님이 훨씬 더 나을 거라 그래. 근데 웃긴다, 그게 덩어리가 좀 커요. 네. 집이 100평이 넘어요. 땅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후칸이 팔려고 하는, 뭐 이 목도 좋네. 그런가요? 흔히 말해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는 상업지구요. 네. 그리고 목도 좋은 게, 그러니까 비싸.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주고 북한이 집어가냐고. 라면 가게도, 라면 가게만 해도 집어갈까 말까 한디. 집까지 옵션인데. 그렇다고 라면 가게 돈 안 받자니 또 안 팔 거고. 돈 안 받아도 팔 거지. 선생님은 그렇지. 선생님 위에 계신 분들이 안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가녀라다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 도와줬어, 이게 되잖아. 근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게 아니다. 엄마 아빠는 다 계산이야. 안 그래? 어차피 선생님 누군지 모르니까 편하게 말을 해. 그렇다 보니 혼자 전전긍긍. 그 말이 맞아. 그렇다고 거기서 그걸 다 깨부시고 새로 뭔가를 하자니 또 반대하실 거고. 속 긁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모아놓은 게 막 금이야 오기야 할 만큼은 또 아니니까. 그걸로 초기 자본을 삼자니 또 모지라고. 참 저 빚 좋은 개살구가 딴 게 아니야. 선생님이야. 제목 나왔네. 건물주의 고민. 근데 선생님 그게 내가 물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고 선생님한테 이로운 공수, 선생님을 최대한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게 부당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나 믿고 나한테 당했다 치고 껌 사 먹었다 치고 선생님 부적이라도 좀 내려서 갖다 붙여 그 집에. 내놓기는 했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발길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그 터에 대한 애착이 심해.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본인이 아니니까. 애착이 뭔가 심하고 있다 보니 터에는 뭐든지 터에 임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터 대감이 됐든 그 터의 성주가 됐든 그 터를 관장하는 신이 있단 말이야. 그 신과 부모님이 너무 유대관계가 깊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남들의 방해를 받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유대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주인의 기운이 따라들고 그래야지 그 터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일부 몫을 좀 받아서 나는 선생님이 못해도 내년 후년이면 선생님이 서른 서른 하나 되나? 네. 내년 후년 시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새로운 사업 나는 다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남 밑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요. 속뒤집어져서 못해. 안 그래? 다들 그렇게 지내가 잘났는지 말 한마디에 선생님은 괜히 부하가 치밀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선생님 그게 심하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구부려. 근데 나를 이해시키는 사람이 몇 없어. 실력으로 보여주든 능력으로 보여주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다들 입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말이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한테 짐이 되면 짐이 되지 덕이 될 사람이 없어 사주에.
소갈이 심하겠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그 털을 빨리 좀 털어내고 나오는 게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29이겠네 그러면 26, 7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한테 인연의 수도 크게 크게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지금 만나시는 분 있어요? 왜 없어? 거의 이 집만 오빠끌 안 다녀서. 근데 아까 그랬잖아. 26, 7부터 크게 인연수가 들어온다고. 선생님이 어쨌든 가게 정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밖으로 좀 나가요. 선생님도 그렇다 선생님. 젊음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어. 그때 누려야 될 행복이 있단 말이야. 그때 누려봐야 될 경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하다못해 선생님도 미친년처럼 클럽 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막 길가에 토도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좀 즐겨봐.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쫓겨서 살아? 뭔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좀. 그것도 병이야. 쉴 땐 좀 쉬어. 선생님 나를 좀 놓으란 말이야. 왜? 굳이 지금 선생님이 돈을 안 쫓고 일을 안 쫓아도 충분히 나한테 다 들어와요. 시간 싸움인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막 내 이 젊음을 다 포기하고 돈을 쫓았어. 물론 뭐 나중에 뭐 사람들 하는 말은 모르겠지. 뭐 30, 40대 가서 네가 성공하지 뭐하지 이런 말들 하잖아. 근데 막상 그 30, 40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20대 때 피나게 안 했어. 요즘 시대는. 옛날이야 워낙에 없던 시대니까. 없었던 때니까 내가 정말 착착착착 쌓아서 왔는데 요즘은 뭐 1년 한 해에도 100억씩 벌고 200씩 버는 사람이 세고 세는데 뭐. 내 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내년 후년 가면서 새로운 사업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이나마 텀을 좀 가져서 선생님이 좀 못해봤던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것 또한 나한테는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것 또한 나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선생님한테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뭐 음식 장사를 또 할 거야. 여기저기 맛집도 가봐. 뭣도 해봐. 벤치마킹만이 답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한테 조그만 숨통을 좀 열어줘요. 그래놓고 나면 크게 무고무탈은 하면서 선생님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왔어? 언제 팔릴 수 있을까? 그건 아까 그랬잖아. 부적을 좀 써. 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뭐 이런 거 사례자고 이런데 뭐 오는 사람이면 여기저기 무당집 많이 알 거 아니여. 가봤을 건 아니여. 가봤긴 한데 지금 그때 성도에서 한번 보고 나서는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뭐 내가 됐든 뭐 다른 무당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든 해서 선생님도 마음에 드는 무당이 있을게요. 선생님도 보통 직성은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 눈에 차는 무당한테 가서 내 마음이 통하는 무당한테 가서 제발 부적 좀 글씨 좀 내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붙여놔야 어찌 보면 그 집이 통째로 팔려. 지금 상태에선 영 아니야. 너무 이 유대관계가 심해. 내 판단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유대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고민 해결이네. 그리고 그 그 부모님 혹시 부모님과 또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저는 건강 이런 것도 안 돼요. 건강이요? 응. 아버지만 좀 염려스러운데. 아버지 왜요? 아버지가 올해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왜 벌써 이런 거지? 아버지 64년생. 올해 58세? 네. 내년에 59세? 네. 그래. 아버지가 내일 9자리 수도 걸리시면서 내년 한 해에 내 기력이 확 빠지는 해예요. 노화가 시작이 되시는 거지. 근데 아버지네가 아버지네 집안이 그러니까 본인의 네. 친가가 혈액질환, 혈관질환이 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여기가 임파선이잖아. 네. 맞나? 임파선?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뭔가 되게 심한데. 그렇다 치면은 뭐 혈관이 조금 수축이 잘
이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것도 올 수가 있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필히 건강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어. 그거 말고는 딱히 부모님 건강 뭐 어디 아프셔? 아니요, 아빠가 요즘 막 심장이 뜨끔뜨끔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혈관질환. 네. 그래가지고 신기해 눈이 동그래졌어. 근데 이게 위로도 네. 뻗칠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정확한 병명은 네. 나는 의사가 아니야. 내가 그 정확한 병명하고 그거 진찰하고 있었으면 여기 왜 갔어 내가. 저기 전문대 병원에서 내가 흰 가운 입고 있지. 여기서 코닥 입고 있겠어 내가. 아 오늘 촬영 아닌 줄 알고 내가 진짜.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필히 건강관리를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가라 소리야. 아버지는 꼭 좀 모시고 가요. 아빠 그런 거 이따가 괜히 큰 병 돼. 선생님은 좀 끌고 가. 아빠가 선생님 말은 듣잖아. 자기 부인 말은 안 들어도. 아, 그래요? 그나마 선생님 말은 들어. 아, 그래요? 그래. 아빠랑 뒤로 많이 싸우는데. 싸우니까 말을 듣는 게 아빠가.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 네. 혹시라도 네. 뭐 나중에 가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차피 소리당 이름 뜨잖아요.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건물주 딸이에요 이러면서 연락을 줘요. 라면집 딸이에요. 라면집 사장이에요 이러면서 연락을 줘요. 그럼 내가 말씀도 내어드릴게.